묻는 말을 짧게 대답하세요.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몰래 촬영했던 장본인 맞죠? 이 몰카 공작 지시한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의 제안입니까? 아니면 제3자가 기획한 겁니까? 최재현장님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누가 기획한 마시고,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지금 저런 태도 말이 되는 겁니까? 최재현 증인이라고요! 말씀하세요!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목격하고. 아, 그러니까 누구의 제안이고 누구의 기획이라는 거. 제가 스스로 제가 목격해서. 본인이에요? 제가 한 겁니다. 본인이 기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명수 기자가 제안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조력을 했던 겁니다. 본인의 기획에 조력을 했다,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겁니까? 이미 방송에서 수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하는 과정에서 양평 출신이다 이런 거 강조하고 영부인 선친이 운영했던 약국 이런 거 언급하면서 환심 살려고 했죠? 환심 산 거 없습니다. 영부인 아버지 안다고 예, 주장하면서 사진 보내다가 조용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하시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묻는 말을 답변하세요! 용산을 들어가는 중단해 주세요! 용산을 들어가는 목표도 증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싶은 말 싶은 얘기를 했어요. 아,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응답을 하는 거고요. 자, 잠깐 발언을 중지하세요. 시간 중단해 주세요. 잠깐 중지하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국민의힘에는 박준태 의원이 왜 이렇게 여러 명이에요? 질의는 혼자 하고 있는데 왜 같이 질의해요? 혼자 질의하시고요. 박준태 의원님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본인이 질의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의사진행상 안 되겠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발언을 끊어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시고요. 스스로 본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증인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했다고 보여지는데 김건희 여사 속일 때 미안하지 않았어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해서 영부인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 줄 왜 모르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공작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서울의 소리에 영상을 제공하셨죠? 제공한 이후에 어떤 대가를 받으신 거 있어요? 없습니다. 제보료나 사례를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서울의 소리 유튜브 나가셨는데 거기 출연료는 있습니까? 출연료 주더라고요. 강연도 막 다니셨어요? 강연료 받으시죠? 지난 10년 동안 저는 북한 강연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한 강연 연사입니다. 검찰에 영부인과의 대화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제출할 때 편집해서 제출했죠. 그 방송국에 줬기 때문에 MBC 장인수 기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줬기 때문에 저는 영상 기술에 전혀 얘기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편집 그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하세요! Off your phone. Hey. There's an element of lack of control that once they've started and it becomes incessant, the more frustrated I become. I'm fully aware of what I'm doing, but I haven't got the ability to stop them. 뿌리지 없는 사람들도 뿌렛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환자분들 특히 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어디 가서 그냥 편하게 또 자신 있게 I'm Tourette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렇게 말하고 나를 소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요. 네. 큰 꿈을 품고 갑니다. 안녕하세요!